스타 리포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현 대표 모시고 일단 앞서서 만나봤던 21%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리포트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분석부의 김상표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엠노에 대한 이 리포트를 써주셨는데 엠노 얼마 전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뭐 물건을 구매할 때 옆에 있는 애니사인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 공급망을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엠노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네, 그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EMR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뭐 이제 일반적인 MRO 그 관련돼서도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중소, 중견기업까지 사업을 확장 중이고 AI까지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대기업의 데이터 정비나 비용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수요 측 자동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구매 SCM 솔루션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와닿기가 참 힘든 개념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고 왜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희 기업에서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과 범위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구매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비딩 업체들 사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솔루션이 그만큼 그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쉽게 그 말씀드리면 정부나 공기업 쪽에서 나라 상표를 활용하면서 이제 공정하게 벤더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구매 SCM 솔루션의 전체 시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 동사의 최근 시장 점유율 그리고 엠로라는 회사가 SCM 솔루션을 초기 구축한 이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구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그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 관점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기업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엠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에서 외주를 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그 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한 70% 정도 그리고 전체 시장 중에서는 40% 정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까지도 이제 워낙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개척 영역으로 보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축이 되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솔루션을 공급받아서 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기업 위주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이 동사가 주로 공급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고객사는 주로 어느 회사입니까? 네, 그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 아시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삼성, SK, LG, 한화, GS, CJ 뭐 주요 대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핫한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는 뭐 그 우한 형제들이나 이제 그 유망 중소기업들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나 PI 첨단 소재, 하이브, 레디톡스, FNF, 뭐 NC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이제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가 가능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모니터링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별도 기준인데요. 21년 매출액을 한 4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한두 자릿수의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은 한 8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높은 수익성을 이제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를 23년 기준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털어낼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구독형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익률이나 전체적인 이제 영업이익 볼륨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우상향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정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초기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동사하고 비교 가능한 경쟁사랑, 그다음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동사가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 기업의 ERP 솔루션을 거의 대부분 SAP와 오라클이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쟁사가 어떻게 보면은 SAP 아리바와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AWS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등에 같이 참여하는 회사들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동치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라들과 싸울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 업체들이 사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는 더존비전이나 웹캐시 같은 이제 솔루션 제공 업체들과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회사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밸류션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배 전후를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 한 1000억 초반 정도 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영업이익 창출 능력과 향후에 이익률 지속 개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안착 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보니까 팀장님 이 소속이 성장 기업 분석부이더라고요. 뭐, 네네. 스몰캡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좀 이번에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엠로를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는 제조업 그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에 성장했던 회사들이 좀 이제 해당 조건에 맞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앱노를 포함해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 플래티어, 그리고 기업 채용 솔루션을 갖고 있는 원티드랩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티드랩, 플래티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상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스몰캡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혹시 지금 좀 눈여겨보고 계신 스몰캡 기업들 있습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나 그다음에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AP 시스템, 그다음에 ICD 같은 종목들이고요. LG 관련된 DMS나 예선 테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M2i라는 그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한 적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향후 장기적으로 좀 우상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이번 주 발간한 리포트인데 캠트로닉스라는 자율주행 기업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고 관련된 인프라가 깔리면 동사가 국내에서는 레코드가 제일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또 테슬라 AI 데이가 또 진행 중이어서 뭐 자율주행 이야기가 워낙 또 잘 부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시장이 잘 가야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망을 좀 짧게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좀 짧게 볼게요. 일단 오늘 시청자분들이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진 않아서 그래도 뭐 안도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안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정들이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이 몇 개 있는데 26일, 28일 잭슨홀 미팅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금리 결정하는 이슈가 두 개 남아있는데 일단은 잭슨홀 미팅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단기 반등하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해소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빨리 나와줘야지 오히려 시장에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RM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